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켜졌나요? 조금 늦었죠. 얘네가 준비를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야, 방송도 안 켰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여러분 보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기를 사왔어. 이거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제가 또 이게 방송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못 먹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해. 오늘 또왜안 되냐? 조금씩 올라오고 있겠지 물. 냉골 같은데. 잠시만요. 설마 이게 고장 났나? 한번 썼는데 바로 열이 올라오지 않나? 나도 계속해. 나. 야, 설마, 잠시만. 이렇게 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내가 작동법을 잘못했네. 오늘은 뭐, 방 제목에도 적혀 있듯이, 뭐,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이분을 보는 심정이, 저한테 고마우신 분이죠. 고마우신 분이고, 약간 해외 동포 본다는 느낌일까요? 지금 저 곱창이 타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죽창 존나 꽂히는 거 아니야? 타요님이 근데 방송 전에 그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약간 이게 아무래도 그게 있잖아요. 다른 플랫폼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너희들이 욕을 너무 할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었어. 무시하고, 무시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그 자세 좀 해주세요. 분명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자세 좀 해주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지는 거면 몇 분을 지금 드릴게요. 웬만하면 그냥 보내버리세요. 예. 잠시만요. 지는 거면 줄만한 사람 있나? 웬만하면 그냥 보내버리고, 팬톤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그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얌얌님 같은 경우는 오늘 회식에 가서, 얌얌님 같은 경우는 올수 있으면 온다고 그러고, 말씀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올수 있으면 오늘 볼수 있으면 보는 거고 못 보면 못 보는 거고 오늘 좀 늦으면 못 보는 거고 오늘 김막일 폭발했다.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 씨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고양이가 이제 곧 가겠어. 둘이 씨 한날 한시에 가야지. 주인이랑 한날 한시에 못 가. 이거 술 주문하면 갑니다. 치킨게임이야? 와, 너 무슨 매트리스 저번에 그 뭐지? 괜찮아, 전에 집에 공격기 너 있던 거고. 그냥 새끼보다 이거 우리 비싼 거 사업이 있죠. 더 좋아. 그거 네, 동영상만 봤는데. 진실 먹다 욕조. 아, 그때 그 매트리스 그대로 쓰고 있고. 와, 여기 무슨 바닥에 모래밭이에요. 아, 그거는 고양이 때문에 어쩔 그수 없어. 연병장, 연병장. 여기다 살면 씨발 죽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뭐 그리고 깨끗해. 아까 이거 먹는다길래 젓가락을 봤는데. 안 씻었어. 이거 아이, 치마 한몇번 썼어요, 이거. 아니야. 손가락이 되게 끈적끈적거리고. 전에 그리고 아까 똥 싸려고 그랬거든요? 밥 먹는데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아직 안 먹으니까 뭐, 예. 변기, 그 뚜껑이 노래요. 나는 원래 노란색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물티슈로 지워지더라고. 여기서 살면 뒤져요, 진짜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채찍질 좀 하세요. 진짜 존나 더러워. 여기 사람이 못 살아요. 나를 행복하지? 나를 행복하지? 그 얘는 무슨 그 돼지 기름 찌꺼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사료를 안 먹고 그 동물한테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지. 그게 아니라 저기 저 버려놨는데 포장지를 버려놨는데 그 닦아본 거잖아. 돼지 기름 좋아해 라드를 나를 닮아가지고 확실해요? 확실해. 그 포장지를 저기 던져놨는데 핥아 먹더라고. 존나 불쌍히 들어보니까 아 폭로가 아니고 아 여러분들 이거 말할 건 말해야지. 그리고 화장실에 갇혀 있더라고. 야, 너무 시끄럽다고. 잠깐 이거 준비를 하는데 계속 올라오고 봐야 되고 그러길래 약간 잠시 가다 놨어. 준비하는 동안. 아, 내가 안 했으면 얘 계속 거기 있었어요. 전혀요. 방금 끝날 때까지. 얘가 그리고 우는 소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신고하셔야 됩니다. 무슨 동물학대 신고하지 마세요. 얼마 이거 진짜 위험해요. 여기 동물학대랑 같이 이분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이분도 지금 위험해. 강제로 뭐 스크루지 되게 된게 지금 번돈다못 쓰고 가겠어 이거. 얼마 전에 지갑을 샀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내가 지갑이 10년 쓴다. 내가 이 정도 돈은 써야 된다. 이거 샀거든. 뱀지가 50만 주고 샀단 말이야. 뱀지가
그 사람한테 네가 10년 못 쓴다. 10년 하면 뒤진다. 그래가 유언장 작성했어. 유언장에 뱀지가 같이 묻어달라고 했어. 방송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어? 아니 그거 씨발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약간 가상의 그게 돼가지고 진짜 내가 아, 죽을 병 하지 마. 죽을 병이 걸리면 그래?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떨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야, 이 뱀지가 못 쓴다고 하겠네. 10년 쓰려고. 얼마에 샀는데 지금? 이거 50만 원. 50 몇만 원. 돈에 돈 좀 많이 써요. 그거 다 못 써. 이거 내가 봤을 때 강제로 스크루지야 이거. 절대로 지금까지 번 돈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먼저 갑니다. 돈보다 먼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유서에 나도 써줘요. 아, 알았어. 그 관도를 하겠다. 예, 관 드는 사람 한 명 부족하거든요. 아, 그럼 관 드는 사람 되니까. 아, 그렇죠. 관 드는 사람이랑 여태까지 받은 도네이션 양도해 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해 드릴게요. 나요 배우는 덜지라는 나름의 배려입니까? 근데 아 근데 저도 살 되게 많이 쪄가지고 최근에 며칠 아니고. 많이 진짜 많이 쪘어 근데 다 빼고 있어요 또 약간 뭐 어떤 뭐 배부터 뭐 너 빼고 있어 네 저도 빼고 있어요 근데 좀 잘 보인 사람 생겨가지고 네, 요즘 최근에 뭐 나쁘지 않아 어 좋아 나는 없어 팬도 없고 얘들이 아니 보여... 찾아봐 혁승이 없어요 혁승이 있는데 있는데 연애 감정은 없어 밥 먹을 먹을 거 한 개 보내줘 혹시 막 시청자분들 중에 막 극점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신데 몇 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한 몇 개월일지도 몰라 진짜 이대로면 죽어요 이대로면 죽어 어 이대로면 죽어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언제라도 카카오톡 공혁준 네, 카카오톡 공혁준으로 얘기하시면은 지금 여러분 착각하라고 이분들이 약간 의심하더라고 네가 지금 팬하고 만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의심하는 놈들 몇 명 있더라고 나는 방송이 어느 정도 큰데 그래도 여자가 한 명 없겠냐 카카오톡에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확실해요? 예 어떤 사람은 기프티콘만 보내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아 답장을 보내도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했는데 말을 안 보내도 확인도 안 해 일만 사라져 예, 손이 아, 지금 뭐 서버 문제 있나 본데? 어? 왜? 뭐 화질 막 끊긴다 하면 아 끊겨? 아니야 아 소리 자, 소리는 잘 들려요? 아 소,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와크 보려고 아, 먹는 거나 보세요. 예. 이게 따로 사왔어요. 제가 원래 곱창집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오늘 인벤에 섀도우버스 방송이 있어가지고 거기 강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강남에 유명한 집 있더라. GD가 무슨 단골이고 수염이 시켜준다고 어마어마하대. 전날에 전화를 했어. 아 이거 배달 이게 포장이 좀 될까요? 했는데 안 된대. 자기 바빠서 안 된대. 어. 아 계속 끊겨요? 아 방송이 끊긴다고 서버 문제야 근데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아프리카로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 오늘 그래 하, 내가 계속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한 5시에 전화해봐라 흐흠 타요 살이 많이 쪘구나 우가우가 가더니 맘이 그리 편했니 뭐? 아, 근데 또는 거의 가기 전에 쪄가지고. 예, 근데 살이 찐다면 요즘은 건강한 사람 살이 마음 편하면 살이 빠지지.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싱숭생숭하고 힘드니까 그때는. 공혁준 같은 대기업 스트리퍼는 방송 초반 싱크를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 버퍼가 심하다. 약 2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 염통 이런 건 바로 먹어 내가도 1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케미 15초마다 끊겨. 왜 찌기냐? 아무래도 조금만 넣어야겠다. 계속 맛만 보고 나도 맛 좀 보여줘요. 이거 대창입니다, 대창. 익었어요? 익었어요. 한번 다 익히고 다시 대표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시원하게 혁준이 젖 한번 주물러줘라. 대리 만족 좀 합시다.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이건 곱창 찍어 먹는 거고. 이거는요? 이게 대창일 거야. 이게 대창. 사연님 우가우가의 영상 보냈습니다. 어때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야. 맛은 뭐. 대창 빨리 먹어야 돼.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어,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어 오늘. 약간 더 더워야지 이거. 이 기름기 너무잖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근데 기름 진짜 많이. 어, 기름 진짜 어마어마해. 여기 이제 볶음밥 먹는데 내가 일부러 햇반을 그래 큰 걸로 사왔어. 나머지 부추 있잖아. 부추 넣고 볶음밥 해. 이거 매주 하는 콘텐츠예요? 매주 하려고요. 매주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 게스트는 게스트 아직 없어. 게스트는 없는데 타요님 블랙 좀 풀어주세요.
제가 형 방송 정말 좋아합니다. 형도 정말 좋아합니다. 형 사랑해요. 쪽쪽. 곱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 저 온 게 그 막 복귀각제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집들이 왔다가 잠깐 나온 거니까 절대 여러분들 내피셜 막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집들이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둘 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원래 드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먹방 한번 게스트로 섭외하려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을 주시더라고. 오늘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 못 드리고 나중에 토요일쯤에 한번 저번 주에 방송하는데 나 뭐 다음 주 게스트래. 나는 뭐 얘기를 못 받았어요. 뭐 예정이요. 버퍼가 아니라 팀이 들린다고 소리는 나는데 그 내가 연락을 해봤어. 버퍼들 때 드는 표시도 그 먹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출연을 하기로 된 거냐? 아 먹어드립니다는 아니고 그래, 개인 먹방인데. 다음 주 게스트는 폭스 TV에서 불러오죠. 히엣 히엣.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럼 난 벌써 출연이 확정이 났더라고. 여기서 뭐하냐 새끼야. 나도 방송 중에 들었어요. 사실 다음 주 게스트라고. 곱창 맛있어. 곱창 먹어봐. 곱창이 진짜 이게 10만원치면 이게 저건데 이게 10만원치야. 어마어마해 맛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곱창이. 그러면은 저만큼 먹으면 서기가 플러리 될 듯. 블러즈 트레이닝. 약간 부침 줄일게요. 약간 너무 세면은 이게 아무래도 대창에 기름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타서 없어집니다. 예. 시간이 안 맞아 천상 집돌이 놈이 바쁜 척 오졌다. 아니 근데 집돌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방을 해야 되는데 합방을 또 그게 또 예의치 않을까 이런 거 아니면은 오늘 기회 잡아서 타연님도 한번 그냥 나오신 거죠. 집들이 겸 저 어차피 먹방하는 날이니까 우리 수연이니까 너 그만해 임마 임마. 왜 가다라는지 알겠다. 얘기하잖아 이 새끼야. 야 임마 어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저 내려가 임마. 아니 한 살도 안 된 놈이 세 살 먹고 와. 야! 가자야겠다. 이거 가자야겠다. 이런 내가 간다 있다. 이런 아이는 못 올게. 안 돼, 안 돼. 밥 먹어도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요. 오늘 밥만 먹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야이 돼지 새끼야. 너는 괜찮겠지만 우리는 너의 몸속에 꽉꽉 막힌 혈관 마냥 답답해 뒤지겠다. 야, 너 병신이냐? 저 전마가 전자지인데. 전자지에 남자 목소리. 자, 이제 몰래 온 손님 나와 주세요. 섹스 트릴. 저 이름이 보통 전자지라고 불러요. 예. 전마 말투가 진짜 X같아. 아, 근데 영상 많이 끊기나 봐요. 아니 또 끊겨? 아 보니까 사세욕이 살 졸라 많이 쪘다. 예전에 혁준이었는데 지금 한혁준 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봐요. 좀 원래 좀 20분 정도는 약간 내기 걸릴 수도 있어. 아 원래 방금 20분 내기 걸려요? 가요 얼마이다. 그래 아무래도 큰 사람들은 좀 큰 사람들 좀 걸리게 해놨어. 아닌건 뭐 SSSSS 좀 지나면 괜찮아.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나 손 못 망치는데? 아 조금만 그냥 입만 돼요 그러면. 받아놓기만 하고. 아이고 사유 형 예전에 정신병원 탈출 BJ라고 했던 애 기억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방송 대성하시고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래 사시고 아유 또 이게 맞짱이 될까봐. 아유 우리 엄마도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건데. 엄마도 포기했어 맞죠? 집도 좀 하고 여기 시발 사람이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그래도 바퀴도 나을 거야 여기보다. 야 다시 아니야? 보기도 끊겨 있는 거 보니까 버퍼링이 아니라 네 송출이 이상한 거 같은데 빨리 해결 좀 해봐. 응? 비트레이트? 아 씨발! 나 집 갈래! 뭘 저 이따구로 해놨어! 아니 됐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그 대창만 쳐먹다가 뭐 얘기도 못해! 기다려봐.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어떻게 지냈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고맙다!
됐다 됐다. 구독 좋아요 아니에요? 됐어. 뭐 한다고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부좀 줄일게요. 예, 2단으로 유지 많은 걸로. 상어 제가 나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거 어떻게 지냈냐고요? 그냥 일단 돌게임은 났고요. 거의 났지 뭐. 타연님 방송 내가 자주 보는데 많이 났더라고. 요즘 아예 돌게임 아예 하루도 아예 안 하는 날도 있더라고. 아 근데 또 이게 가끔 하면 재밌더라고. 가끔 하면 뭐 방송 끄고 혼자 해요 요즘. 방송 끄고 혼자? 방송 끄고 하면은 재밌어. 혼몰로네. 저는 요즘 뭐 여러가지 방송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승님 미풍양속 위반으로 치료정지 드립니다. 오늘 두 번 들려요? 조금 또 켰으니까 그런거라고. 뭐야 도대체 2년 동안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설정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엑스플릿도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거. 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예. 씬도 좀 여러 개 쓰고. 어? 누가 요새 저 씬 하나 써요. 두 번째는 쓰긴 써 가끔. 밥 처 먹을 때도 이 씬 쓰고. 딴 게임에도 이거 하고. 어? 내장 튀김 정말 맛있겠네요. 힐디 블러드 트레일. 어마어마하죠. 원래 내장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가지 방송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 뭐 종합게임이나 이런거 하면은 나도 처음에 무조건 아니 왜 도대체 하스티비라는 애가 왜 하스를 안하냐고. 욕을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나 방송 켜면 항상 30분씩 토크하고 하는데 밥을 먹거나 아니 도대체 왜 하스 BJ가 하스도 안 켜놓고 밥을 처먹냐고. 하요야 방송 초보한테 너무하는 거 나아져. 아니니 듣고 살 줄 알아야지. 그동안 사람 박박해졌다. 올해는 좀 나아졌는데 나도 그 과도기 때 되게 힘들었지. 요즘 욕을 먹으려 하기 싫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야. 차가옵니다. 하면 욕을 먹고 욕을 먹으면 하기 싫고 하기 싫어서 텐션이 떨어지고 그럼 더 나가고 이건 악순환 반복 아니지. 그러면 하스를 억지로 하고 하스를 억지로 하면은 조세스톤을 꺼라 막 이럴 거 아니야. 야 이 씨발년아 조스스톤 언제 끄려. 그래도 조스스톤 껐어. 그럼 껐다고 지내라고. 이게 악순환이야. 어쩔 수 없어.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헤어 메가 쏜다 힐 버드스터 엑스 근데 만... 원래 방송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래야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어. 억지로 하면은 애들도 느껴져. 그럼 막 어? 하습 켜놓고 꺼지기 전에 한 끼 뚝딱 내치우는 협준이야말로 진중한 하수 스트리머라 할 수 있다. 든다. 뭐 이런. 텐션이 일부러 높인 것 같다. 텐션 낮다고 해서 높였는데 일부러 높은 것 같다. 그럼 나보고 씨발 어떡하라는 거지? 악순환이야. 높이면 높였다고 지랄. 텐션 낮으면 낮았다고 지랄. 어쩔 수 없지. 저럴 거면 방송을 왜 하나? 돈 벌려고 한다 이 씨발 놈들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별풍선 맞네. 저런 이모티콘 좀 있네. 이쪽 괜찮아요. 김마개 닥쳐가지고. 형 김마개를 대한 거는 아까 방금 장판 꺼졌을 때 들었어요. 무슨 인방개 같은 곳이라고. 트위치 인방개 같은 느낌 있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데 이분 글 쓰지 마요. 님들. 제가 이분이랑 막 같이 있어봤지만 여 오랜만에 간소미 조합 안 맞추나요? 쓰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서 오늘 뭐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쓰죠? 그럼 그냥 무조건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거야. 거기가 전체 민심인 줄 알고. 지금 저 대창 집어서 집게로 쭉 짜면 거의 스틸러 곰보급이다. 이응디읏 이응이응디읏 아닌 곰보 SSSSSS 그러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다. 주관이 있어야 돼. 너무 혼내러 온 느낌이다. 혁준이 요즘 십덕스톤 나 아니야? 보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10만원 내려가는 거야. 하연님 옛날에 나하고 성대님 맨날 밥 먹으러 갔는데 친구랑 밥 먹으러 갔는데 방송 끼라고 막 난 소리 지르고 가가지고 방송 끼고 집에 가서 고기 얼마 못 먹고 그때 그랬었지.
사람들이 공혁준 발음 말해준 사람 있어야 돼. 이거는 공혁준 게임 피지컬이 너무 구려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서 그 그런 겁니다. 안창현 씨.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공빠기 분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이분은 주관이 없어요. 잉어, 잉어, 그리고 지금 조세스턴 소리 듣는 마당에 이분 존나 침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투수 투수 분들이 잘 좀 이끌어줘야 돼.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좀 해줬어요.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앉혀놓고 막 24시간 신고 이랬는데 이제는 부탁드려요. 내가 그거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좀 해줘야 돼요. 다른 게임 하더라도 일단 봐줘요. 그거 하나 보면 들어.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그렇지 않단 말이야. 사실 이분이 채팅도 무슨 희발대장을 끓이고 계신가? 힘법이 올라오네. SSSSS 느낌만 있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죠? 느낌만. 느낌만 도배되는 거? 아 도배되고 어떤 지금 마음이고 애들이 어떤 걸 원하고 이 개새끼 족같네 뭐 이런 것 이런 건 물론 느끼긴 하는데 전부 읽으면 맨날이 못 버텨간대. 한 번 안 하냐? 나중에. 딴 게임 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며 얘기를 해봐. 솔직히 요새 하세스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 하세요기 왜 이리 설드는 거 같냐. 하세스톤이라 그러면 해. 어쩔 수 없고 그 게임이랑 같이 가야 돼. 어쩔 수 없고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집 좀 치우고. 내가 처음에만 못하면 다른 게임 보지 계속 못하는 거. 어떻게 보니까 타요 씨. 거북이 아직 있어? 거북이 갔어. 어? 갔어. 그때 트래빌 화제 때 갔어. 불러가지고 연기 마시고. 거북이 원래 사람보다 우리가 연기 때문에 간 거야 이거 지금. 드리어처 연기야 연기는 저런 상관없다. 어차피 개별된 공간인데. 그냥 연기 마시고 갔다고 생각하면 편해. 연기 마시고 갔어. 오늘 쓴소리 좀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예, 쓴소리 해주세요. 진하게 튀기는 대창 한 조각에 거품 낀 기름 원사타면 가합도둑이 따로매 SSSSSS. 뭐 예전에야 좀 그렇겠지만 이게 방송은 좀 꾸준해야 돼. 타요 엔드 공격 중 하면 터지 면적 동일 실화냐. 물론 그런 것도 좋긴 좋아. 근데 매일 시간 정해가지고 좀 하고 못한 못한다고 말하고 그건 지키고 있어 나름. 우리 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난나 우가우가에서 방송할 때보다 어깨뽕이 많이 솟아있는데 고향은 원래 그쪽 아니야? 원래 고향이 그쪽이잖아. 원래 거기서 했어요. 고향은 원래 그쪽이야. 고향은 그쪽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막 말하는 배신은 거기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서 또 배신이 된 거지. 난 지금 고향이 북한대 가잖아. 이름이 바뀌었어 이제. 공정은요? 이제 공산당 됐어 거기. 이제 체제가 좀 바뀌었어. 돌아갈 수 없어. 시장민이지 거의. 혁주나 돈의 소리가 너무 큰 거 같아. 아 이거 자체는 못 줄이더라고 보니까. 돈의 소리 자체는 좀 줄일 수 없더라고. 미안하다. 아무튼 정리하면 이분은 좀 채찍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다혼이랑 침착맨이랑 마이크랑 꾸준히 안부 주고받아요. 블러드 트레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채찍질을 해야 돼. 그냥 거기 뭐 DC 거기에 계속 채찍질을 해요 님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그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보지 말라고.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누가 옆에서 계속 지랄을 해야 돼요. 충분히 능력도 있고 방송 재능도 있는 사람이라 지랄하세요. 별 수 없네요. 지랄하세요. 그래서 간소미 대결합되는 건가요? 말이야. 묶음냐 물리칠 수 있나요? 하는 것도 방법이야. 결혼 상대가 없는데 러브 아시아 이런데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렇지 않아. 우리 조카 타요 씨 요즘 연애하는데 공간음은 계속 앉아서 게임만 할 거냐? 방송 같이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대신 방송시키고 미리 말을 해놓는 거지. 방송할 때 좀 쪼아달라. 내가 일을 집에 자택근무를 하는데 타요님 일하던 가게에서 구두개 사기당하고 전화로 협박당한 썰 좀 풀어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거 방송 트위치 방송 한 며칠만 하면은 하나 다 꽤 꼴찌도 돼. 가브리엘처럼. 혁준아 요즘 롤 방송이 대세인데 롤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아 롤은 안 됩니다. 롤은 여러분들 보면 저한테 패드립을 날릴 거예요. 저는 브론즈 5였습니다.
브론즈가 제일 낮은 단계거든요. 짐승 새끼 아니에요? 짐승 새끼 수준이 아니라 보면 그냥 얼랭 아닌가? 얼랭이랑 좀 다르지. 브론즈 5였습니다. 브론즈 4까지가 최고. 아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사유랑 혁준이랑 애매하게 막 실버 면적은 이런 거보다 같은데 혁준이는 3D라 사자가 울렁울렁거리네. 아무튼 한번 아니면 공순이 분들이 한번 살려주시죠. 버드스타 엑스텐 10년 이가도 너를 사랑해. 오 나의 부재인. 방송도 열심히 할 거야. 저희는 근데 아시죠? 저희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네? 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내가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어. 뭐가 다르냐? 우리는 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동물이랑 다른 게 저 나로 보면 이성적인 판단 못해 여기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 없어도 됩니다. 뭐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다른데 이거는? 확실해요? 진짜 여자친구 없어. 저번에 돈에 좀 끄면 안 되냐? 아, 존나 시끄러운데. 어 나는 이거 되게 진실성 있는 토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분 거짓말을 했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기보다는 약간. 타세요기 협자랄 미음 치유 디근 미음 치유. 아 최근에 막 김막일이 글이 한 개 떠올라왔어. 또 내가 김막일 언급해서 죄송한데 공혁준 저 씹새끼 발정났냐? 발정났냐? 맨날 방송만 하면 얘 얘기만 하네. 나다 그래. 나한테 놀라면서 이미 났어. 예전부터 났어 이 사람은. 존나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발기부전이라며. 후잖아요. 아니야. 확실해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오케이. 너 이상하잖아. 뭐 말단 이상하잖아 이러면은. 사실 아까 방송 설정 때문에 많이 삐끗한 상태. 좀 많이 열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마음만은 못 쏠 그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그러니까 뭐 이부 되게 클린하고. 좋은 남자니까. 예. 대현님 옷에 사자 입이 코를 먹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곰상 좋아한다. 약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뚱뚱해요. 아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아 이분이 되게 세심하고. 그렇죠. 꼼꼼하고 다정하고 노래도 잘해. 돈도 존나 많아. 두 개가 충분히 두 개가 다 있다는 그거는 아니겠죠? 거의 개돌이긴 한데 이건 팩트입니다. 돈은 좀 있어. 좀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아, 좀 많. 아, 타이저 이번에 차 한 개 뽑으셨어요? 할부예요. 회실불이 아니죠. 미지근하시면 돌아와라. 차 한 개 뽑으셨구나. 이게 폭로전 되는 건가요, 이러면? 난 뭐 당할 게 없어. 차, 근데 나는 못 사겠더라. 서울에서는 너무 꾸잣해가지고 사고 싶어도. 근데 운전도 못해. 뭐야, 공역증 김열치색 귀연데. 맞아. 차가 옛날에는 마음이 좀 있어. 내가 만약 지금 대구에서 방송을 했으면 대구는 그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 맨날 택시 타고 이런 게 좀 불편하고 대구였으면 내가 차를 샀을 거야. 중고라도. 벙치지 마 나. 직관 갔다가 실제로 봤는데 화면 그 이상이다. 좋은 뜻이죠. 화면 그 이상이 뭐가 이상인지 말했잖아. 재미. 인격. 실제로 되게 유머러스해요. 품이. 사유야 그 부분은 너부터 힘내야 말이 많이 없어. 여자랑 할 때 말이 할 때가 아니라 말이 여자랑 얘기할 때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인벤이랑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소개팅 2탄을 소개팅 2탄인데 러브인 아시아랑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거 100% 성사야. 트위치에 너구리라는 괴물을 낳고 혼자 으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잘못 합니다. 단어가 잘못 선택됐어요. 죄송합니다. 꼭 같은 한국인이 아니어도 좋아. 여기 또 외국인들 많잖아. 그렇게 해외 사람들 아무도 안 좋게 안 본다고. 하용인 공혁준 OP 갔다가 빠꾸쳐 먹은 썰 좀 알려주세요. 실합니까? 아니 그런 적 없어. 제가 그걸 방송에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방송에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방송에는 일단 저 뒤틀린 광천의 공혁준 손가락 기름은 지우고 새 손가락 숨겨야지. 그렇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빠꾸 안 먹지 않나? 안 가봤으면 모르겠다. 빨리 아, 예. 하요님 이거 하나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프리카 수입 vs 트위치 수입 어느 쪽이 더 높나요? 이거는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상관없지. 이거는. 솔직히 초반에는 말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게임 광고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나 봐. 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우리도 한 개 왔잖아. 똥감아법 그거. 어 그리고 똥감아법이 내가 4천이 나왔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갑질을 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시간 조율부터 해가지고 막 금액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쏠쏠해. 이게 쏠쏠해요, 님들. 쏠쏠하다고 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됐길 바래요. 네, 다. 똥과 오줌이야 불렀어. 우리 그 처음 들었을 때. 우리도야? 그 똥이랑 오줌 과 비슷한 이모티콘이 있더라고. 아, 그걸 만들었어. 구독하긴 했어야 했는데. 엥 오른쪽 아래 저거 마키 나스구의 빗물과 낙엽들 아니냐. 뭐라고 하는 거냐? 근데 똥과 오줌이 4천이었는데 히오스가 3,500이었어. 되게 충격받았어. 블리자드 나 싫어하는 거 알죠? 나도 싫어할걸? 나 블리자드 그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어. 막 카톡방 파지면 바로 나가지. 문자 다 쉽지, 전화 쉽지, 메일 쉽지. 연락은 와요? 연락은 계속 와. 나 연락 안 연락. 옛날 정규전 때 그 걔 쌍욕을 했거든. 그때 연락 안 연락. 하연어건 말했냐. 블리자드가 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에이 나쁜 놈들. 그 욕 좀 할 수 있지 정규전. 에이 그렇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나. 조심하긴 했어. 개새끼들 하고 있으니까. 좀 싸라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18 니들은 불판 위에 있는 그게 먹고 싶냐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근데 꼭 그 행사 비볼 선포. 아, 네. 그냥 나 깔려는 게 아니고. 나 그냥 거절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차비는 줘야지. 난 거절하고 싶어. 거절하고 싶어서 연락이 오길 바래. 거절하고 싶어. 근데 거절할. 야, 솔직히 여기에 머독끼면 아기 돼지 삼형제 완성 아니냐. 우리 아빠 정규전 살려주세요. 그때 좀 심하게 까긴 했어. 아. 나도 존나 깠는데. 나 근데 쌍욕했잖아. 욕은 안 했지, 너 안 했지 않나? 인벤에서 욕을 했나? 인벤에서 욕을 했지. 그거는 안 되지. 안 돼. 나도 그 인벤 막 예전에 하스 특집 방송할 때 신신당부하더라고. 절대 하스. 아 그리고 나 뱀프로도 방송가서 한국어로 욕했어. 이 개새끼야, 내 직장 있게 생겼다. 그리고 그 짤이 돌았어? 짤이 어마어마하게 돌았지. 그러면 뱀프로도 블리자드가 좋아할 수가 없지. 지금 하스스톤 방송하는 것도 기적이야. 아유 뱀브로드 나쁜 놈 시켜. 아유 나쁜 놈. 아 여러분 그분을 왜 까요? 하요구 나버리고 곰보 선장님이 보고 싶습니다. 곱창 대신 곰보 철판구이 구워 먹자. 요즘 곰보가 스틸러라고 요즘 약간 핫해졌어. 정말 그 곰보가 그 대작. 왜 공부해? 하요님 항상 공부만 가지는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답 실제로 생각만 했는데 여기니까 옛날에 속상하네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았어. 옛날에 진짜 많이 안 좋았어. 내 어릴 때 내가 몇 뭔지 한 나 그 유희왕 그 사진 봤어. 아, 그거 어마어마해. 그거는 그때는 어마어마해. 그때는 공부방이 확실해. 그때는 아무도 얼굴 안 만졌어. 묻을까 봐. 아, 저 공보티콘이야. SSS. 공보티콘이야. 예, 공부방. 그리고 막 인상 대답 이러는데 실제로는 되게 착해. 착해. 근데 친해지면 많이 친해지면. 아 그때부터 패드립을 하는 거야? 패드립은 안 해. 패드립은 많이 친해지면 패드립은 안 하는데 약간 거칠어지긴 하지. 거칠어지긴 하는데 패드립을 안 쳐.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그랬었지. 아 패드립 짤을 봤어가지고. 아 근데 그 패드립이 굉장히 창의적이야. 최근엔 또 안 해. 그때는 자기가 이걸로 먹고 살지 몰랐던 거지 뭐. 그때는 그 시절은. 누가 하스톤 이만큼 약간 이 정도로 온 것도 솔직히 기적이야. 하스톤이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 시청자가 이 정도 온 것도 기적이야. 솔직히 처음 하스톤 방송할 때 이 정도로 될 줄 몰랐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 그때 원장님이라는데. 맞아 사이버고아원 거기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전부 다 대잡이 다 보내버려가지고 거기 사이버고아원이야. 와 근데 이거 개그로 써도 돼? 개그로 써도 돼. 되게 약간 밈 같은 거지. 여기 아들들 많아. 그 사이버 원장 이거 아들들 많아. 아이디도 많고. 아 존나 웃기네. 고마워. 아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막걸리 냠냠님 여동생 있으시죠? 여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잘하는지 실제로 한 말. 걔는 패드립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재밌게 욕을 해서 떠는 거지. 근데 대답은 옛날부터 뜰만 했어. 뜰만 했는데 조작과 안 좋은 방송을 씨발 내가 그렇게 하라는데 뒤져도 안 해. 누구 보고 방송을 할래.
난 나보다 더 안 켰으니까. 걔는 나보다 더 안 켰었어. 한 달에 한 번도 안 켰던. 아, 그렇지. 아예 안 켰지. 아예 방송 자체를 아예 안 했었었지. 그거는 심각하네. 내가 그렇게 키라고 했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이거 소리구나. 너네 소린 줄 알았네. 제가 최근에 전파하러 온 게 아니고 솔직히 하스 더 클 수 있었는데 요새 점점 망해가는 건 팩트 아니냐? 다음 이건 팩트야. 학생병이 다음 학생병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학생병은 진짜 제대로 내야 돼. 히오스가 재밌어. 아 이거는 진짜 둘 다 역풍 맞을 것 같은데 재밌어. 내가 3으로만 진단하는데 3으로 정보발 나 롤챔스 때 했는데 많이 보더라고. 샤샤샤라도 하세요. 일부러 아이고 씨발 존망하면 롤챔스 탭하고 탭하자 그래가지고 히오스 오프닝 때 잠깐 해봤는데 많이 보더라고. 히오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방송 소재용은 넘어. 그래 이제 내가 방송하는 플랫폼에서 히오스 치면 나 나와. 넘버원이야? 히오스 넘버원 됐어. 이건 김장이네. 계약서 썰 좀 풀어봐라. 이건 서로서로 노코멘트 합시다. 서로서로 오해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오해가 조금 있었어. 공약은 10세 피지 오스키면 존니 같은 거만 뭐 하잖아. 그냥 저 드립이야 그냥. 별거 아니야. 드립 같은 거 그 밈 같은 거지. 되게 어렵다 드립이. 타요 따라서 우가우가 충신들 따라왔나 보네. 노잼 돈에 존나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분당이야. 저게 분당이야.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저희 욕하세요. 저게 분당인데 무시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싸움 한번 붙여보려고. 싸운 게 제일 재밌거든. 히오스 통합 한 달 시청자보다 페이커 첫방 시청자가 더 많은 거 아니냐. 페이커는 어마어마했지. 페이커 그분은 얼마 전에 24만 첫방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넘버원 게임에서 넘버원 게이머니까 넘버원 원에서 넘버원 원이니까 당연하지. 야 너 병신이냐? 저것도 밈이야? 저 말 이렇게 다 있네. 양어 변 말투가 족같아가지고 야 저 남자 목소리 야 너 병신이냐? 이 말투가 족같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거 많다. 아무래도 어렵다. 근데 모두의 밈이 아니고 약간 옛날부터 있었던 하스 시청자들만의 밈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지 전체 제작자인데요. 여기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예. 대회 송출할 때 아프리카랑 트위치 동시 송출해도 문제 없나요? 그건 문제 없어요. 동시 송출 상관없지. 뭐 계약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죠. 방송 재미지게 잘하다가 존망겜 히오스 얘긴 왜 하냐? 죄송합니다. 아 나 지금 채팅창 보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 좀만 과거로 돌려주세요.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너도 모르겠어요. 너도 체중 넘버원 식욕 넘버원인데 왜 몇만 명 안 보냐? 아무래도 지금 롤챔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볶음밥을 먹을 겁니다. 볶음밥 큰 공기로. 아 볶음밥도 먹어요? 기름은 약간 이거 닦아낸 다음에 볶음밥 한번 조지는 걸로. 야 너 병신이냐? 남자 2번 목소리라고 몇 번을 말하냐? 남자 1번 목소리로 병신이냐? 하는 새끼들 다 병신이냐? 아니야 이거는 원래 볶아먹는 거야. 원래 밥 볶아먹는 거야? 아. 믿어요 나. 보통 거기 가면은 부추를 이만큼 담아주는데 그거 볶아먹으라고 주는 거야. 요우킹님 레건드님 야 너 병신이냐? 이걸 먹을 때 처음 주는 이 말대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추 넣고 기름 좀 닦아내고. 너무 많아 기름 지금. 대창 기름이 전부 다 대창 기름이야. 거의 뭐 한강이야 이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타요님 지금 아무런 뭐 금액 없이 그냥 트위치로 올 수 있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지. 우가우가 와도 아무런 대치 상황 없이 마치 마법처럼 트위치로 확실하게 말을 말을 해줘. 확실하게 해줘. VS 아니 진짜로 진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채팅창도 막 그런 거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복귀각 재고 있는 거 아니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형님들이랑 타요야, 아프리카 가서 계란 훔쳐 먹으면 왜 미리 이사를 쪘어 이러다 혁준이 따라잡겠다. 그까진 멀었어. 아직 그까진 안 돼. 나는 고등학생 때 이 정도였어.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정도였으면 뭐 살아있다. 그리고 타요님께서는 폐쇄된 김막을 해서 그러다가 저 존나 하는 새끼 있는데 고소미 좀 쳐먹여주세요. 아 룩공 얍얍 얍 뭐 룩공 뭐지? 얍 룩곰 얍공인가 뭐지? 룩곰 하여튼 아, 있어. 이한 놈 있는데 그거는 메일 한번 봐봐. 누가 뭐 일본에서 그래요. 이한 놈 있어. 메일로 나 그거 와. 뭐? 실비 키우기. 주인님 맨날 짜잔 하시고 내 그런 거밖에 안 하던데? 왜 사람들이 키우스를 좋아하면서 본심을 숨기는 걸까? 히오스가 트위치에서 유행을 했지 잠시. 근데 롤 하신 분들 들어와서 히오스 얘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히오스 얘기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히오스는 여러분들 재밌진 않아. 솔직히 나는 재밌다고. 나는 리니밖에 안 해. 저는 리니밖에 안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게임은 느낀 건 그 자유니까. 재미없다고 나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안 해요. 한때 예. 시공을 같이 근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 지내시나요? 시공은 그때 또 뭐 아, 어느 쪽이랑 뭐 하연님 양도 병신이냐? 아, 근데 그건 말 그거 승윤아 안녕이라고 해주실래요? 꼭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자 사주셨어요. 나도 피자 나는 피자 안 사주나? 응. 저 진영이님. 사는 게 아니고. 진영이님, 저는 피자 안 사줍니까? 하요 있을 때 저 시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우리 합방하면 그때 막. 무조건 사건이 한 개 터졌어. 큰 합방 할 때는 무조건 사건이 한 개씩 터졌어. 지금 불안해가지고 텐션도 지금 최대한 안 올리고 지금 존나 무서워. 막 치면 뭐 물릴까봐. 전부 공혁주는 제2공 이후로 꾸준히 살을 찌어 허벅지에 살이 파묻혀 발기부전이 되었다. 시공 진짜 재밌어 근데? 그리고 분당이 너무 많아. 분당? 잘 걸러야 돼. 난 그 체중 안 보잖아. 마라톤 VS 인형 들고 200m 달리기. 분산이 너무 많아. 어떻게 싸움 붙이라고 이간질하고 하나 삐끗하면은 가는 거야 이거. 그렇지 삐끗하면 가는 거야. 보니까 집들이 온 게 아니고 인간과에서 눈치게임이야. 경쟁들이 적어졌는데 왜 여기로 오냐? 다유가 병신이냐? 저 병신이 마치 족같지 않아? 저 못 들었어. 우리 대여비가 우깨기랑 싸웠을 때 우리 돼지한테 타요님 집과 방송 장비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아 얘기해. 뭐 이건 엎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이건 엎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생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히오스 중 특징 막상 히오스 시작하면 다른 방송 보러 감. 그때 전에는 타요님이랑 연락을 아무래도 좀 못하고 지냈었지. 아무래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때 먼저 연락을 주셨어 타요님이. 연락 주셔서 글러가 가게 될 건데 타연님 정말 고맙지. 자상하신 타연님 제발 투명지로 와주시면 안 됩니까? 반전도 안 마셨는데. 그때는 타연님 먼저 연락 주셔서 내가 어떻게 먼저 연락을 주나 그런 상황에서. 야 병신아 닌 동물 딸치니까 키오지가 재미없지 병신아. 그렇지. 아무튼 막 그때 그랬었는데 아 절대로 막 밥 볶을까요? 조금 더 먹고 잠시 뭐 술한 주술 먹고. 옛날 하스돌 보면서 트위치 보게 된 시청자인데 따윤이랑 연락은 하시나요? 둘의 개소리 티키타카가 재밌었는데 히잉 물결표. 저는 모르죠. 연락 하세요. 제가 그때 최근에 한 적은 야, 최근에 한 적은 없어. 아무래도 바쁘니까. RWNS 맛이냐? 이 뒷대끼야? 괜히 말 잘못할까 봐. 무섭다. 여기. 나 선 넘을까봐 너무 무서워. 넘어도 돼? 그거? 협준아 그냥 트위치 하고 협캠 호스팅으로 조건 만나마자 넌 그거밖에 없어. 비블 선프 미친놈들이야. 전화한테는 최근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했어요. 그냥. 전님은 아무래도 최근에 사건이 한번 혼자 있었지. 여자친구 사귀지 말고 혁준이도 소개시켜줘. 26년 동안 모쏠인데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덧님이 가장 착해.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그나마 나름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제일 착해. 내가 본 사람들 중에 타요님 트위치 온 김에 한 번 더 따요니 갈궈서 어린애처럼 질질 짜게 해주세요. 아 너무 힘들다 여기.
거의 좌불 안석이야. 어쩔 수 없다. 타유야, 요즘 꿀 떨어지던데 보기 좋더라. 파이팅인 거야, 블러드 트레이. 요즘 그렇게 좋아? 난 그건 못 봤어. 합방하는 거 못 봤는데 얘기만 들었어. 좋아. 좋아. 매우 좋아.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 되게 이쁘고. 그러면 저한테 형수님 타유야, 우가우가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지가 됐냐? 언제 한번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뭐 기회 되면은 한번 뭐 밥이나 함께 맛있는 걸로. 형수님. 선은 넘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집에서 방송할 때가 좋아. 이불 밖은 위험해. 지금 본가로 들어갔죠? 본가로. 집에서. 그냥 다 빠진 일이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야, 여기 되게 위험하죠. 그냥 원주율 이야기 뭐 나오니까 가는 거야, 여기. 오늘 방송 중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 눈치 게임 아니야. 나도 평소 눈치 게임 해. 방송하면서. 아, 이거 진짜 미워. 이거 하나만 무감각해져. 타요님 읍가읍가에서 무감각해져. 골멸준이 마음에 전해요. 고혁준이나 뭐 다른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님들 존경스러워. 무감각해지면서 그냥 무념무상이 되는 거지. 아, 우결 아니에요? 우리 둘이? 대통령! 채팅창에서 우결이냐? 역시 얼굴은 남자. 요 좋 아 우리 둘이 우결 아니에요. 예. 오거 영재 블러드 트레이. 깜짝 놀랐네. 저희 둘이 우결 아닙니다. 우결이 근데 정확히 뭐야? 난 그쪽을 잘 안 보니까 아프리카를. 근데 이것도 언급을 조심해야 돼. 아, 약간 조심해야 돼. 야, 이 멍청이들아. 내가 있는 플랫폼에서 그 가장 핫한 콘텐츠라서 방송만 하는데 왜 누굴 찾는 거야? 비블 샘플. 그 방송하시는 분들 비하가 돼버려서. 약간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거구나. 들어보니까. 연애하는 거 보여주고 좀 그런데. 근데 트위치 쇼는 어쩌다 폭발했냐? 트위치 쇼는 바나니 씨한테 들이대다가 방송 터진 거야. 트위치 쇼는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먹어드립니다. 시즌 2는 시작될 겁니다. 아마. 그거 한번 봤어요. 어떤 거 먹어드립니다. 그 어제 분홍 색깔. 그거 좀 이쁘던데. 타요야, 니가 두고 간 너구리 지금 트위치 채팅창 먹은 거 아니야? 처리 좀 해라. 아니 근데 저 얘 재방송 와서도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되게 평이 안 좋더라고. 여기는 유일하게 내 방송에서 반겨줘. 악마야. 너하 이렇게 반겨주는데 여기선 족굴이라 불리더라고. 족굴 꺼져라 이씨 빨려라 이러면서 그냥 최근에 나랑 뭐 듀오도 했어. 다 돌아다니는구나. 관종은 확실히 관종은 맞아. 관종은 확실히 몇 프로인데 착해. 착하네. 착하네. 맞아. 여러분 너무 막 족굴족굴 하지 마시고 되게 착해요. 제가 어그로 끄는 걸 좋아하는 중심일 뿐이지 성공한 어그로지 나름. 성공한 어그로죠. 착해요. 지금 착해요. 고맙다. 갈라도 타요야 과자 사 먹어. 제 돈인데요? 예. 아, 오늘 이거 사줬으니까. 예, 예. 그, 나 너구 맨 처음 봤을 때가 그 하수들 옛날에 했을 때인데 직관을 오셨더라고. 직관을. 근데 나 너구린지 몰랐어. 석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하는 거랑 오붓하게 방송하는 게 부러울 것 물어봤어. 같아 진짜로. 아, 그 혹시 하지만 이곳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세요였나? 둘 중 하나였을 텐데 내가 누구냐고? 그건 알 필요 없다 이러더라고. 또라이야. 그때 알았어. 아, 이 새끼 좀 넘신이다. 당장 너굴 그때 대머리 상태 아니야? 아, 대머리 아니었어. 당장 갑부들고 아니 비긴 비었었는데 너굴 둘 다 자살 불가. 머리가 길긴 길었어. 지금 덮었어. 지금은 아, 지금 많이 바뀌었어. 많이 비었어. 많이 비고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럼 해결법은 있어. 100% 해결법 있어. 너구리 고통 안 받으면 해결법 한 개밖에 없어. 억울로 안 끌면 돼. 억울로는 안 끌 수가 없는 거야. 끌어야 되는데 욕을 먹기 싫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억울로 끄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우선 억울로 안 끈다는 선택지는 없어. 그건 배제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끌면 되는 거야. 그럼 거의 죽겠다는 선택지. 사라지면 돼. 사라지면 돼. 차라리 너구리 죽여. 그 억울로 끌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이세요. 걔는 이제 못 끊어. 이거 못 끊게. 너구리. 엄마도 취해서 걔 나중에 여기 스트리머 데뷔할지도 몰라. 스트리머는 데뷔하려면 옛날에 했어야 됐어. 자기 말로는 자기는 방송을 할 생각은 없다 이러는데 솔직히 이게 어그로꾼의 제일 위에 단계, 최상위 단계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거든. 그 위가 연예인. 우리 재환이랑 밥 한 끼 안 할 거니. 관심을 좋아하는 거니까 조만간 데뷔할 수도 있어. 방송하면 재밌을까 모르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닉네임도 아예 족골로다가. 근데 쟤 말도 잘해. 그래도 트위치에서 봐요.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기쁘다. 아직까지 트위치로 다시 넘어올 생각 딱 없어. 안 될 수준까지. 아, 존나 잘하는데. 조금 핫스도 존나 잘해. 근데
이 게임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프로가 딱 되기 전 단계까지야. 24살 유키 고졸 백씨 파우스 씹덕 탈모 부모님이랑 같이 산 마스카 방송에서 여자친구 있는 척 해봄 냄새나게 생김 자기가 잘생긴 줄암 이글 올라오면 이악 물고 노잼 드립침. 뭔 말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 공격적인 멸치대기 vs 너굴 트위치 접기. 멸치대기가 낫지 그래도. 뭐 안 돼 이제는 멸치가 될 수가 없어. 지금부터 안 먹고 한 30일 동안 거기 붙다처럼 나무 밑에 가서 나무 잘 살려면 그러면 살 수 있어. 멸치가 되면 살 수 있어. 안 죽나 영양제로? 몸 안에 있는 걸로 처리되나? 아 그건 안 된다. 아 다른 거 말 붙다처럼 그냥 여기 무릎 꿇고 여기 아빠 나한테 한 패만 있으면 그래도 여러가 있으면 돼. 돼지야 너 무슨 중학교 나왔냐? 경진 중학교 나왔어. 나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 나도 돼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밥 언제 볶아 먹어요? 이거 다 먹고 금방. 아 이거 먹고? 응. 아, 늦게 해가지고. 뭐 늦게 하긴 해. 이거 맛은 있는데. 타요님 우프리카로 가시고 많이 지났네요. 댁찾기 그림 보낸다고 했었는데 생기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잊었습니다. 유유 나중에 여유로워질 때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년 전에 그림 그려준다고 하신 건데 소갈 코스프레 한 번만요. 그 한 3년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조만간 그려드리겠다. 얼굴 두 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됐어. 그래? 어. 빨리 보내줘요. 나도 그러죠. 창현아 가 좋으니까 쪽골 좀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 제발 부탁한다. 저는 얘 여기서 지는 검이라 그러죠. 걔 내렸어요. 왜? 어그로 끌었어 또? 매니저 내렸어. 왜? 아까 어그로도 많이 끌리고 너굴도 어. 내려달라 그랬어. 아. 여기서 내려달라고는 안 하나 보네. 공포증 입술대고 네. 부르르하기 vs 너굴 노잼드립 요관하고 30분 들어주기. 지는 검은 내리지 말고 새 아이들 팔면 될 텐데. 그리고 얘는 모든 방송 다 보나봐. 여기도 많이 보잖아. 다 봐. 저번에 내가 히어스 할 때 아 너굴이랑 듀오 해볼까? 하고 스카이프 걸었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대. 별풍 속이. 다 켜놨나봐. 다 켜놓는구나. 저기 좋게 쓰려면 되게 좋은 인력인데. 핫산으로 쓰면 되는데. 거의 많이 써? 트위치에서 많이 쓰임당해. 아니 모든 게임 다 할 줄 아니까. 오버워치도 잘해. 말 떠해. 호무새는 말을 못하거든. 어, 말 잘해. 호무새는 말을 못해서 좀 그런데 얘는 말을 하니까 약간 좀 억울하고 말 끊어. 근데 방송하기에도 좀 애매해. 또 대머리 뭔가 컨... 하나씩 애매해. 대머리 컨셉은 안 돼. 이미 잡고 있으신 분. 아 말할... 최근에 봤어? 봤어 얼마 전에. 머리에 많이 빠졌어? 아, 아 나는 2014년에 봐가지고 아 2년이면 뭐 풍성충해서 그대로 탈모가 될 수도 있지. 2년이면 아 그래도 풍성하진 않았어. 되게 모발이 상당히 얇더라고. 여기 살색이 보이는 성대모사 좀 한 번 해주세요. 뭐라고 했어? 오우거 마법사 성대모사 옛날에 했었지. 뭉개져 아니 박살내자. 나 지금 초과를 한번 해? 한번 할까? 누가 초야 근데? 움직이는 게 초인가? 초가 탱커야. 아 초가 탱커야? 초가 움직이고 어. 갈이 이제 법사야. 응 안 거야. 전에 너굴지 한 번 했었어. 와 저 색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신고했습니다 저것들이. 저 억울 끌린 놈들 있잖아. 나도 처음에 끌렸어. 정보 너굴은 방송에 신고당했더라고 처음에. 효과를 플레이하여 성대모사를 한 적 있다. 너굴 당신은 대체 너굴님 또 어쩔 수 없어. 아니, 너굴 정도면 착한 어그로지. 악질 있잖아. 태민이 같은 애들. 외고 예비 입학생 태민이 오늘 섀도우버스 그 이벤트 방송한테 어그로 끌더라고 언급해줬어. 누군데? 있어. 태민이라고 옛날에 제작방 시청자인데 또라이 한 명 있어. 그 군대까지 전역했는데 외고 예비 입학 태민이 이렇게 적어놓고. 아유 그 새끼들 여기 사람들이 참 몰라가지고 나 하도 옛날 사람이라. 아 근데 그건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아 저 있네 저 개새끼 저 있네 저 씨발놈 저거 태양의 아들 저 사람? 아 외고 예비 입학 김태민이라고 준비됐어. 있어. 난 아직인데 네임드가 몇 명 있어? 아 그 네임드 만들면 안 돼 이건. 그래 따로 따로 거 말해줘. 또라이였다. 관심 안 주면 돼. 아 나 그거 들었어. 여기 뭐 채팅 관리하는 시스템 생겼다고. 둘 다 갈인데 응. 초가 없잖아. 근데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응. 사실 나 그거까진 봤어. 뭐? 그거 금지어 적는 거. 그런 거 막 적지 마. 돼지, 씹돼지. 아니 막 그거 막 트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거 위험해.
아, 요새 여기도 많이 커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신고하는 애들 늘어난다. 아, 그러면은 성소수자 단체에 신고해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 나 어그로 끌던데. 막 안 팔리는 푸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안 팔리는 트렌 매춘부 그런 거. 막 그런 거 하면은 거기 잡혀 어디라고 말했어. 안 하겠어. 내가 이 새끼 거기 좌표 찍히면 내가 이 새끼들 내가 이 새끼들 신고하면 안 되나? 이 새끼들이 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유한 회장 승윤이랑 아 여기 아이디어야. 이 새끼들이 날 불러 그렇게. 안 팔리는 트렌 매춘 이러면서 진짜 대단한 완전히 아가씨 새끼들이야. 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내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이 새끼들이 그렇게 하니까. 존나 이상한 거 많던데 뭐. 근데 너글 치는 거면 왜 안 뺐냐? 리리 응로다가. 얼마 전에 코드가 나도 똥 못 닦는다고 오피셜이라고 말한. 아 그래가지고 변기가 노란색이었던 건가?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발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 오자마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하려고 그랬는데 변기가 노란색이라니까 요님들.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방송 중에 인증을 했어 똥 닦는 거를. 그래가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뒤로 문제야 지금. 아 저기 인증이 됐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옷 벗고 그냥 하는 거 보여줬어. 닦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이제 여자 스트리머들한테 그 도네이션 하더라고. 그 똥 닦는 거 있는 거. 나 이미 조졌어. 야, 없던 남염도 새끼. 그리고 또 도네한 다음에 그 반응을 나한테 다시 보여줘. 아,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구나. 당신은 대체. 아 근데 이분은 좀 실마다 살아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안 돼. 이대로 살면은 더 짧아. 아 유튜브는 지금 순조롭게 크고 있어 나름. 유튜브가 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지. 나 아까도 말했지 강제로 스크루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번 돈을 어느 정도 쓰고 가야지. 아니면 그렇지,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자식 없잖아. 나중에 언젠가 짝을 만나겠지? 그렇겠지. 뭐 그런 것도 막. 좀 멀리 가는 거지만 1년 뒤는 봐야지. 야, 너 고추 이대로 하면은 돈 다 못 써요. 돈 다 못 써도 돼. 젓가락도 못 줘. 님들 젓가락이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아니 회장 뒤로 안 가 좀 줘주실래? 예 감사합니다. 예 젓가락은 주어요. 시다발이 한 명 구합니다. 책상 밑에서 일하실 분. 약간 이제 화장실 올 때 따라오실 분. 예. 이분 돈은 또 많으니까. 응. 페이는 아마 섭섭치 않게 챙겨줄 거예요. 나도 살 빼야 되니까 우리 같이 운동은 안 하더라도 먹는 걸 좀 바꿔야 돼요. 그래. 운동을 좀 해야긴 해야지. 너무 기름진 거만 먹지 말고. 포켓몬 고나 하라고 할까? 학자 밑에 못 주운 물건들 수두룩 간 거 아니냐? 딴 데 간다 진짜로. 그거 하다가 아직 포켓몬 거는 좀 무리야.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아, 그건 좀 위험한데. 차에 치일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거기 과실이 아니고 자연사라고. 곰보 피부 관리사 직접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자연사다.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포켓몬 거는 안 돼. 안 돼. 황천고가 될 수 있어. 황천고 그건 안 돼. 큰일 나. 내가 먹는 것부터 좀 바꾸고. 아, 나 진짜 하느님 움직이고. 하느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이나. 조만간 만날 거. 싸리가 때려야겠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기독교 믿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예수님한테 사과할 테니까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사과는 안 해요. 예 같이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협진하세요야 밥 먹기 전에 초갈 코스프레 가자. 레알루다가 블러드 트레일 말은 뭐 하자고 했어? 저 사람? 초갈 코스프레라고. 아 근데 제 잔앗대가 잔앗대가 된 게 아니고 때 손 앞으로 넣어서 닦기 짜요, VS 뒤로 넣어서 닦기 VS 서서 닦기. 아 방은 생각보다 넓어요. 아 근데 내가 근데 지나가지 내가 여기 그걸 얼마나 퍼뜨렸어? 구원여철 얼마나 퍼뜨렸어? 노래를 찬송가를 얼마나 퍼뜨렸어? 일반 그 교회 다니시는 그 전도사 이런 분들보다 더 퍼뜨렸지. 나는 천국 가야지 솔직히. 구원여차 오지게 터뜨렸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 욕했잖아. 자기 전에 사과하면 되지. 막 게임하다가 뭐 신이 어딨냐 뭐 이런 종교 모독이 우려될 때는 예수 당사자와 기도로 잘 해결하면 된다. 출처 이말년 트위터. 이게 인정이 뜨네. 인정 뜨지. 예, 잘 안 해.